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수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언박싱 하울인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들, 그리고 같이 구매한 다른 화장품들도 함께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품은 홀리카홀리카에서 쉐딩을 구매를 해봤거든요. 제가 요즘 메이크업을 하면서 쉐딩을 거의 고정적으로 페리페라 아니면 롬앤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품력이 좋긴 한데,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좀 새로운 제품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홀리카홀리카 톤 튜닝 쉐딩 듀얼 브러쉬 기획 세트고, 저는 1호 쿨 그라운 컬러를 구매했거든요. 쉐딩 브러쉬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약간 좀 그레이끼? 회끼가 도는 쉐딩 컬러인데, 한번 지금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그냥 쉐딩 컬러를 보면은, 제가 사용하는 쉐딩 컬러에 비해서 그렇게 그레이끼가 도는 것 같진 않은데. 오, 이게 제품이 브러쉬랑 되게 궁합이 좋네요. 오, 갑자기 콧대가 생겼죠, 여러분? 갑자기 한 3kg가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콧대에 음영을 넣어보고, 지금 가장 밝은 컬러로 쉐딩을 넣었는데,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컬러를 살짝 섞어서 턱 부분에도 쉐딩을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용을 할때 보니까 발색력이 좋아요. 좋고 되게 괜찮고 블렌딩도 잘 되는데, 브러쉬로 쓸어줄 때 보니까 가루날림이 꽤 있는 편이네요. 되게 고운 입자에 먼지 같은 가루들이 좀 날리는 편입니다. 근데 같이 구성되어 있는 브러쉬도 그렇고, 이 쉐딩의 컬러감 자체가 딱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당분간은 이 홀리카홀리카 쉐딩을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 패키지에서부터 되게 감성 감성이 묻어나는 브랜드인데, 힌스의 세컨스킨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이 제품은 출시됐을 때 인스타에서 먼저 막 제품을 봤었는데, 이게 베이스가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뭔가 포장되어 있는 느낌도 향수같이 생겼어요. 약간 옆모습을 보면은 평행사변형 같은 그런 형태의 쉐입인데 너무 예뻐요. 뭔가 향수 같아. 저도 모르게 향기를 맡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윗부분에 이렇게 H 로고 각인이 들어가 있고, 사실 베이스는 얼굴에 사용해야지 정확한 사용감이 나오지만, 아쉬운 대로 제가 그냥 손등에 살짝 발색을 해볼게요. 이런 질감이에요. 지금 손등에 살짝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좀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인 것 같고, 컬러감 자체가 되게 잘 나왔네요. 사실 베이스는 다크닝이나 지속력, 무너짐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겟레디에서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첫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밀착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다음 제품은 이거 약간 좀 특이해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아이미미 펩밤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물감같이 생긴 제품인데, 이게 제품 설명을 보니까 생기가 필요한 곳에 가볍게 바르는 멀티컬러 밤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1호랑 4호를 구매했는데, 한번 4호를 뜯어보겠습니다. 손등에 살짝 짜보면, 생각보다 약간 꾸덕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블렌딩해서 펴바르면 요런 컬러감. 확실히 좀 진하게 얹었을 때랑 컬러감이 풀어지는 느낌이 확 다르죠. 요 제품이 립이랑 블러셔 둘다 사용하게끔 나온 제품이라서, 일단 발림성 자체가 막 너무 이렇게 오일리하게 확 풀어져 버리는 그런 질감은 아니에요. 적당히 살짝 뻑뻑하게 발리는 질감이고, 이게 뭔가 펴바를 때 느낌이 좀 촉촉한 듯한데, 매트하게 딱 고정되면서 마무리가 딱 되는 제품이라서, 블러셔뿐만 아니고 입술에 발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미미 펫밤도 제가 다음 메이크업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좀 오랜 시간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심사숙고해서 담고 싶은 제품들을 다 담았는데, 잘산것 같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블러셔를 두개 사봤는데,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요 제품이에요. 제가 구매한 컬러는 4호랑 5호를 구매를 해봤는데, 요 컬러는 살짝 톤 다운된 오렌지 컬러라서 가을에 사용하면 예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고, 5호 컬러는 약간 좀 말린 장미 컬러예요. 4호부터 발색을 해보면 이런 컬러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5호 컬러 살짝 진하게 발색하면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이걸 다른 컬러를 사용해봐서 아는데, 피부에 올렸을 때 되게 입자가 고와서 얇게 이렇게 블렌딩이 잘 된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블러셔도 일부러 안 발랐거든요. 컬러 너무 예뻐. 제가 오늘 약간 메이크업을 전체적으로 살짝 웜하게 해가지고, 예쁘네요. 이거 다른 컬러들도 그냥 다 사야겠다.
진짜 오랜만에 어반디케이 요 네이키드 팔레트 구매를 했는데 제가 원래는 노제님이 사용하셨던 네이키드 팔레트 3였나? 그 제품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노제님이 누가 봐도 확신의 쿨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랑은 좀 톤이 다른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그 팔레트 포기하고 다른 제품을 찾다가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요 제품이었어요. 네이키드 리 로리드 팔렛인데 제가 이미지를 보니까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 이 케이스가 종이도 아니고 지금 약간 얇은 천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데 커버 부분이 살짝 폭신하거든요? 네이키드는 팔렛 자체만 봐도 그냥 뭔가 포스 넘치고 예뻐. 진짜 이거 컬러 미쳤어요, 여러분. 짜란. 일단 텍스처가 매트한 컬러부터 좀 쉬머한 컬러까지 다채롭게 있는데 컬러 구성 자체가 데일리한 느낌부터 좀 딥한 메이크업까지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오랜만에 네이키드 팔레트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히트 팔레트랑 허니 팔레트랑 그 약간 좀 보랏빛, 핑크 보랏빛으로 구성되어 있는 팔레트 이렇게 세 개 갖고 있는데 저의 네 번째 네이키드 팔레트 리 로리드였습니다. 다음 제품은 스킨케어 제품인데 아비브 옥죽 에센스 뉴트리션 펌프. 유일하게 아비브에서 안 써본 스킨케어가 이 제품이라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제형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제형이고 되게 묽게 주르륵 흐르는 그런 제형은 아니에요. 되게 좀 쫀쫀하고 밀도 있는 젤 크림을 바르는 듯한 그런 제형인데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은 되게 영양감이 좀 깊은 느낌이 들어요. 사용을 했을 때 좀 묵직한 마무리감. 그리고 다음 제품은 이 제품 제사랑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수딩 토너 대용량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채소가게 앵콜 마켓으로도 가져왔던 제품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저는 이런 토너를 사용할 때 좀 아낌없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이 제품도 진짜 N통째 비운 제품이거든요. 피부가 좀 민감해졌다 싶을 때 그냥 패드에 좀 충분히 적셔가지고 스킨팩을 바로바로 해주는데 닥터하기에도 되게 좋은 제품이고 피부를 되게 진정시켜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었던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다음 제품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락토핏 프로바이오틱스를 구매해봤는데 열어보면은 여기 한 통에 30호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파우치에 이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챙겨 먹으려는 의도도 있지만 너무 맛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지금 하나 먹어볼까? 아, 청포도 맛. 그러네요. 여기 포도향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산균은 좀 들고 다니면서 챙겨 먹어야지 안 그러면 좀 까먹고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립 제품 세 가지인데 요거 두 개는 페리페라 제품이에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틴트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해봤는데 2호랑 3호를 사봤거든요. 페리페라 립은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사용을 했을 때 약간 되게 밀착력이 높은 그런 블러 매트 틴트의 질감? 제형인데 요게 2호 컬러고 3호 3호 예쁘다. 3호는 제가 사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고 2호는 뭔가 최근에 이런 컬러들을 많이 안 발라본 것 같아서 구매를 해본 컬러가 2호였던 것 같거든요. 플럼 버건디빛의 립을 오랜만에 바르고 싶어서 구매를 했던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페리페라가 사실 립을 너무 잘 만드는 브랜드라서 딱 발색력이 잘 올라오면서도 밀착력이 굉장히 높은 뭔가 립이 이 손등 위에서도 겉도는 느낌이 없어요. 너무 밀착력이 좋아서 이 두 가지 컬러도 잘 산 것 같아요. 특히 이 3호 지분 차지 컬러가 뭔가 이 본톤과는 되게 다른 발색이지만 예쁩니다. 그리고 같이 구매한 제품이 이 3C 벨벳 립 틴트인데 이거는 제가 사실 갖고 있었던 컬러예요. 근데 다 써가지고 재구매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이런 한정판 패키지로 사이버틱하게 또 출시가 됐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컬러가 다포딜이라는 컬러인데 이건 아마 제 옛날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던 제품인 것 같아요. 한동안 진짜 잘 바르고 다녔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케이스만 보시면은 립이 아니고 좀 마스카라 같이 생긴 그런 느낌이죠. 제가 이렇게 좀 동글동글 발라놓은 이 컬러인데 이건 제가 옛날에 너무 좋아했던 컬러기도 하고 진짜 너무 매력적인 컬러예요. 질감 특성상 입술 위에 발랐을 때 되게 좀 보송하고 블러링한 느낌이 예뻐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틴트입니다.
좋아하는 라엘이라는 브랜드 생리대 두 가지를 구매했는데 제가 광고로 소개해드렸던 제품은 요 라엘 센서티브 라인 좀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더 좋은 제품이었는데 아마존에서 1위를 찍은 요 생리대를 한번 새롭게 구매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올리브영 단독 28매 대용량 팩 기획. 근데 이런 것도 구매를 할 때 기획 세트를 사야지 뭔가 내가 더 현명하게 좀 합리적으로 잘 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열어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슬림 팬티 라이너도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제가 지금 그냥 겉으로 살짝 만져보는데 이게 엄청 얇네요. 아, 뭐야 진짜 얇아. 그냥 진짜로 그 물티슈? 물티슈 정도 한 장 뽑아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제품도 사용감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블리스텍스 립 메덱스라는 이 블리스텍스 립밤을 사봤는데 제가 이거를 안 써본 게 아니고 언니랑 호캉스를 갔다가 한번 자기 전에 빌려서 써봤는데 이게 약간 향이 좀 달큰하면서도 물파스 향이 확 찌르는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좋아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다시 좀 제대로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블리스텍스 립밤. 근데 제가 지금 입술에 각질이 좀 올라왔거든요. 오늘 제가 사용을 해보고 자막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제 의견을 담아둘게요. 이건 제가 올리브영 매장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잉글롯이라는 브랜드의 블러셔거든요. 저는 주로 블러셔는 그냥 파우더 타입을 선호하는 편인데 액체형의 블러셔예요. 보시면 이렇게 크리미한 타입의 블러셔라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잘 쓰게 될까 요거를. 근데 또 제가 최근에 매장을 가서 오랜만에 이 제품을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가 좀 더 진한 피그 컬러의 블러셔인데 마무리감 자체가 되게 보송해요. 그래서 볼에 살짝 올려서 사용했을 때도 좀 블렌딩이 쉽고 잘 밀착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잉글롯 블러셔. 제가 오늘 구매한 제품들을 보니까 약간 립이랑 블러셔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이 이 필리밀리 애교살 포인트 브러쉬 514번. 올리브영에서 구경을 하는데 매장에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쉐입이 약간 좀 땅땅하고 짧은 총알 브러쉬처럼 생겼는데 이런 크기감의 브러쉬를 안 갖고 있는데 애교살 포인트 브러쉬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살짝 힘이 있으면서도 사이즈감이 좀 작아서 여기 부분에 살짝 펄감을 얹어줄 때 좋은 사이즈의 그런 브러쉬 같아요. 내일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남은 네 가지 제품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각각 구매를 한 제품인데 젬소 속눈썹 영양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솔미님 영상을 보고 예전에 영업을 당했었는데 그때 마켓을 놓쳤어요, 기간을. 그래서 그 뒤에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약간 속눈썹이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 부분이 자꾸 많이 빠져가지고 숱이 좀 유난히 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젬소 속눈썹 영양제를 사용을 하면은 좀 빠른 시간 내에 길고 촘촘하게 자란다라는 후기들을 많이 봐서 구매를 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이런 사용 가이드가 같이 오는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열리네요. 쉐입이 뭔가 이렇게 손잡이로 잡고 스패출러처럼 좀 떠내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네요. 죄송해요. 제가 거꾸로 뜯었어요. 여기가 손잡이였어. 이 아랫부분이 내용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를 잡고 돌려 열면은 이제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나오는 그런 모양이네요. 진짜 열심히 써볼게요, 저 진짜. 제 속눈썹 살려주세요, 제발. 진짜 진지하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샬롯 틸버리 럭셔리 팔레트. 이거 아이 팔레트인데 이거는 제가 유스 뷰티 희준님 영상을 보고 완전 영업을 제대로 당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샬롯 틸버리 제품이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팔레트 열어주면은 이렇게. 이건 제가 구매한 지가 좀 돼서 사실 뜯어서 사용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이 제품의 컬러 구성 자체가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그런 컬러 조합인 거예요. 이게 이름이 더 골든 가디스인데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 하면은 되게 좀 골저스하면서 우아하고 너무 예뻐요. 제가 이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올렸던 영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댓글에서 메이크업이 예쁘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막 이거 택배 뜯고 막 사용을 해봤던 거였는데 메이크업이 예쁘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되게 놀랐던 팔레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컬러 구성만 보셔도 좀 데일리하게 매일 사용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드레스업 하고 싶은 날? 약간 좀 꾸미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기분 전환으로 사용을 하면은 너무 좋은 그런 색상 구성이에요.
이거는 루시앤코 브러쉬이고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건 제가 경서님 인스타를 보고 캡처를 해뒀다가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열어보면은 딱 크기감을 보셨을 때 이런 콧대 음영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주기 좋은 그런 크기감인데 경서님이 굉장히 애정하는 브러쉬라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이렇게 눈가에 터치를 해보니까 뭔가 베이스 섀도우 발색력을 굉장히 높여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약간 베이스 섀도우를 깔아주기 사이즈가 너무 적당해. 왠지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서 두 개를 샀어요. 같은 제품. 그리고 이제 비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제품인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구매하는 향수 같아요. 아주 유명한 제품이죠. 이솝의 테시스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요 이솝의 테시스를 알고 있긴 했어요, 향을. 근데 그 당시에 맡았을 때는 좋은데 구매까지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남동 매장에서 다시 한번 시향을 해보니까 그날따라 너무 좋은 거예요. 잔향까지 완벽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길래 못 참고 구매를 그냥 했어요. 안에 이렇게 향수가 들어있는데 사실 이솝에서 가장 유명한 향이 세 가지잖아요? 테시시랑 휠이랑 마라케시 이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좋아하는 게 테시시예요. 저의 취향이 굉장히 잘 맞고 향을 좀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노트 분석을 찾아봤는데 탑노트에는 유자, 시트러스, 그리고 미들노트에 바질, 베이스노트에 베티버랑 클로브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노트 분석을 보니까 탑노트부터 베이스까지 제가 다 좋아하는 그런 향들이긴 해요. 가벼우면서도 어느 정도의 무게감, 그런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향수라서 진짜 너무 잘 샀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향수입니다. 한 번만 다시 뿌려야지. 뭔가 이 시트러스가 되게 코를 찌르는 막 레몬향, 귤향 이런 텐저린 느낌의 시트러스가 아니고 되게 좀 살짝 무게감 있는 그린 시트러스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솝 향수는 아마 조만간 저의 페이보릿이나 잘 샀다 템에서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다른 제품 안 섞인 뷰티로만 꽉 채운 하울을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저도 언박싱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좀 첫 느낌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사용을 해보고 겟레디나 다른 컨텐츠로 또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